공기업보다는 특별하게 볼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뭐 예전에는 사실 어학 능력을 좀 많이 본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NCS의 기본 취지도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타 공기업하고 좀 틀린 게 국내 공기업이 아니다 보니 세계 항만과 경쟁을 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보니 어학 능력에 대한 그걸 저희들 체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거에 대한 걸 채용에 반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영어하고 중국어, 그다음에 일본어 등에 대한 건 기본적인 단락 여부에 대한 부분만 점수를 채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학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한 750점 정도 네. 기본으로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750 넘으면 다 똑같은 예, 조건으로 가는 예. 거고요. 예. 그러면은 그 다른 외국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외국어는 가산점으로 반영이 되나요? 네, 똑같습니다. 기준점에 대한 것만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영어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아닙니다. 그 외에 영어나 네. 중국어나 이로 중에 하나를 선택을 무조건 하면 하나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사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입사를 하셨나요? 저는 영어로 입사했습니다. 대부분 영어로 입사를 하시는 편인가요? 예, 대부분 다 영어 같습니다.